정성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떼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뗍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민주당은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개혁의 페달을 쉼없이 밟아야 할 것입니다. 진보는 진보해야 진보입니다. 일신 울신 또 한 걸음 내일 또 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록의 싸움이고 해석의 전쟁터입니다. 국회는 숫자의 싸움이고 깃발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을 때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양해차지 않는 검찰개혁의 깃발이지만 국회 본의장을 보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전환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깃발 들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함께 조국과 함께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한테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검찰개혁은 왜 필요합니까? 네, 여러분, 검찰개혁은 검찰이 미워서도 경찰이 이뻐서도 아니라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그 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의사결정권을 나누는 일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민주화가 덜 돼 있는 것,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민주주의의 길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물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에게 사랑받으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검찰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선량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또한 몫입니다. 저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 양해 차지 않지만 최강욱, 김용민 등 처럼에 서서 진보개혁적인 국회의원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수많은 범민의 밤을 보냈던 검찰개혁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써 일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강욱 의원도 얘기했듯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3일 이후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서 중수청을 만들고 그리고 1년 경과 후에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6대 수사권 중 남아있는 부패와 경제 수사권까지 완전하게 폐지하는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 민주화의 완성의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은 누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순리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검찰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총 네. 총총 네.